안녕하세요. 엘리사벳의 서재입니다. 다시 읽는 한국문학 단편소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현진건의 비사감과 러브레터입니다. 1925년 발표된 이 작품은 기숙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소재로 하여 인간의 이중적 심리 상태를 사실감 있게 형상화한 단편 소설입니다. 현진건 특유의 풍자적이고 유머러스한 문체로 비사감이라는 위선적 인간형을 해부하고 아이러니를 유발해 웃음과 비판, 연민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현진건은 우리 문학사에 있어서 사실주의 문학을 개척한 작가이자 식민지하에서 순환당하는 우리 민족의 참상을 폭로함으로써 일제에 대한 끈질긴 저항의 자세로 강렬한 민족의식을 표현한 작가입니다. 그럼 현진건의 대표작 중 비사감과 러브레터,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좋은 시간 되세요. 비사감과 러브레터. C 여학교에서 교원 겸 기숙사 사감 노릇을 하는 B 여사라면 딱장대요, 독신주의자요, 찰진 야속꾼으로 유명하다. 40에 가까운 노처녀인 그녀는 주근깨 투성이 얼굴이 처녀다운 맛이란 약에 쓰려도 찾을 수 없을 뿐인가? 시들고 거칠고 마르고 누렇게 뜬 품이 곰팡스른 굴비를 생각나게 한다. 여러 겹 주름이 잡힌 헐렁벗겨진 이마라든지 숱이 적어서 법대로 쪽지거나 틀어올리지를 못하고 엉성하게 그냥 빗겨넘긴 머릿꼬리가 뒤통수에 염소똥만하게 붙은 것이라든지 벌써 늙어가는 자취를 감출 길이 없었다. 뾰족한 입을 앙다물고 돋보기 너머로 쌀쌀한 눈이 노릴 때엔 기숙생들이 오싹하고 몸서리를 치리만큼 그녀는 엄격하고 매서웠다. 이 비여사가 즐겁하다시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소위 러브레터였다. 여학교 기숙사라면 의례히 그런 편지가 많이 오는 것이지만 학교로도 유명하고 또 아름다운 여학생이 많은 탓인지 모르되 하루에도 몇 장씩 죽느니 사느니 하는 사랑타령이 날아들어왔었다. 기숙생에게 오는 서신을 일일이 검사하는 터이니까 그따위 편지도 물론 비여사의 손에 떨어진다. 달짝지근한 사연을 보는 족족 그는 더할 수 없이 흥분되어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편지 든 손이 발발 떨리도록 성을 낸다.